안녕하세요. 꿈팜치유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지난 설에 흰눈이 한빵 내려 꿈팜치유정원을 하얗게 덮어주었네요. 아참, 먼저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체험을 하는 곳으로 농촌 체험 농장이 있고, 그리고 농촌 교육 농장이 있고, 그리고 농촌 치유 농장이 있답니다. 물론 이것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은 아니지만, 꿈팜은 치유 정원을 가꾸어서 치유가 되는 농장이 되고자 작년부터 각종 수국을 많이 심어 수국 정원을 가꾸어가고 있답니다. 꿈팜은 숲속에 있어서 이곳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들멍, 산멍, 풀멍, 꽃멍 등 쉼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답니다. 닭들도 브라마 등몇 마리 키워서 볼수 있게 닭장을 만들어 알을 꺼내 먹고 있답니다. 민간 정원처럼 큰 곳은 아니지만 나름 조용하고 쉴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연못이 있으며 연못에는 연꽃을 키워서 한여름에 연꽃이 피어 연꽃을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줄수 있고, 연꽃이 지면 연자밥이 열려 이 연자밥으로 연잎과 함께 연잎밥을 만드는 체험을 통하여 식치, 음식을 통한 치유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꿈팜 치유 정원은 만든 지는 5년이 되었으나 점점 더 예뻐지고 점점 많은 꽃들과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 점점 예쁜 정원으로 가꾸어지고 있어요. 꿈팜 치유 정원은 이토록 겨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양한 꽃들이 피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마음을 예쁘게 해주고 있답니다. 특히 온실에서는 커피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이 커피나무를 분양하여 베란다 정원이나 거실 가든에 커피나무를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게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꿈팜 치유 정원은 이런 목적으로 매해 커피 축제를 관련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꿈팜 치유 정원의 올해의 계획은 카페를 오픈하여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정원에서 한적하게 커피를 마시며 한두 시간 쉼이 있어 멍을 때릴 수 있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치유 정원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봄이 오고 있음에 새로운 올해의 꿈을 계획하고 계시겠지요. 꿈팜도 이런 꿈을 꾸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